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27일 조규성의 거수 경례가 터지며 험난한 레바논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겨 월드컵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여러 변수가 많았습니다. 주축 해외파인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며 공격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지에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열악한 잔디로 인해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힘들어 승패의 여러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터키 전지훈련 중 몰도바전에서 투톱 실험을 해본 것이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최근 최고의 폼을 유지하고 있는 황의조를 중심으로 두 명의 공격수를 최전방에 세우는 투톱 전략이 제대로 통하며 우리 대표팀은 황의조, 조규성이라는 새로운 투톱 조화를 발굴해낸 것입니다. 전반 46분 왼쪽 측면에서 황의조가 올린 크로스를 조규성이 좋은 움직임으로 골을 기록하며 득점 장면을 연출해낸 것 말고도 두 사람은 경기 내내 좋은 호흡을 자랑하며 새로운 공격 조합의 가능성을 보여 차후 월드컵 본선에서도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은 최전방 공격수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가 모두 하프라인 아래로 다 내려와 수비에 전념해 우리 대표팀은 쉽사리 공격 찬스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경기 중간 그리고 막판 위기도 있었으며 더 많은 골 찬스가 있었지만 원정 경기에서 골 점유율 76%를 기록하며 귀중한 승점 3점을 딴 것 자체로 우리 대표팀은 충분히 박수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도 일본과의 경기 후 치러진 한국과 레바논전 결과를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먼저 청년망은 한국의 1대0 승리 소식을 전하며 7게임 연속 무패에 3연승을 달린 한국팀 소식을 전했습니다. 골 점유율 76.9%를 기록한 한국이 경기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레바논을 몰아붙이며 비록 한 골차로 승리했지만 이번 승리로 레바논의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을 짓밟았다고 전한 청년망은 투톱 공격 조합을 선보인 한국팀은 아시아 최강의 손흥민과 또 다른 프리미어리거 황희찬이 빠졌음에도 전혀 그 공백을 느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미드필더진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간 한국팀은 전후반 내내 공격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며 아시아 최강팀의 면모를 유감없이 선보이며 확실한 기량차를 보였다고 분석한 해당 매체는 한국은 아시아 최강이며 기회가 있었지만 골 결정력에서 한국팀과 차이가 났다는 이반 하색 레바논 대표팀 감독의 인터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신화닷컴은 조규성의 골로 레바논을 꺾고 3연승을 달린 한국팀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볼 점유율을 높이며 레바논의 빈틈을 찾은 한국팀은 전반 5분부터 시작된 레바논의 침대 축구의 흐름도 번번이 끊겼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속 공격을 가해 승리를 챙겼다고 전한 신화닷컴은 원정 경기를 임하는 한국팀의 자세를 중국 대표팀은 이제라도 본받아야 한다며 일본전에서 졸전을 선보인 자국팀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덩신왕은 손흥민이 빠진 한국 대표팀이 레바논을 잡고 승점 3점을 챙긴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벤투 감독은 선발 출전한 선수 11명을 모두 풀타임으로 뛰게 하는 보기 드문 경기를 선보였으며 선수 절반가량을 교체한 레바논과 확실히 다른 전술로 경기에 임한 벤투 감독은 최전방 투톱으로 내세운 4-4-2 포메이션으로 미드필더 싸움과 공격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원정 승리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호주가 베트남을 4-0으로 잡으며 승리를 챙긴 소식을 같이 전하며 이제 중국팀은 베트남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일본에게 진 중국팀은 전력 자체가 일본에 뒤져 그나마 팬들이 수긍하지만 한 수 아래로 여기는 베트남전에서 만약 패한다면 그 끔찍한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하며 이제 중국팀에게 남은 것은 동남아시아 팀인 베트남전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힘든 숙제가 남았다고 보도해 현재 중국 축구가 직면한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렸습니다. 일본전을 치르기 전 중국 언론들은 이미 월드컵 진출의 가망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번 일본전과 다음에 있을 베트남전을 잘 장식해 중국팀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중국 대표팀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독도 부임한 터라 경기 전부터 중국팀이 단단히 벼르고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벼르고만 있었지 실력차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치 성인팀과 중학교 축구팀이 경기하는 것처럼 중국팀은 시종 일관 일본팀에게 두들겨 맞으며 일본 진영으로 넘어오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무기력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일본은 이런 중국을 초반부터 압도하며 전반 13분 페널티킥을 시작으로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갔고 후반 15분 추가골까지 터지며 중국팀을 압도했습니다.
중국팀은 90분 동안 슈팅 2개, 유효 슈팅 제로라는 역대급 최악의 막장 경기력을 선보여 보는 중국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북경일보는 0대1로 패한 소식을 전하며 이제 카타르와의 인연은 끝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별리그 B조 7차전 일본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승점 5점에 머문 중국은 남은 3경기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1위 사우디와 2위 일본보다 낮은 승점이 되며 3위 호주가 남은 경기에서 승점 1점만 추가하더라도 중국팀의 탈락은 조기 확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중국의 축구팬들이 일본팀의 골키퍼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자료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일본에게 완전히 밀리며 텐백 수비를 펼친 중국팀은 압박도 투지력도 이기려는 의지도 없어 공을 차는 일본 선수들은 마치 산책을 하듯 편안하게 경기하게 만들어줬다고 비난을 가한 황구시보는 중국팀은 3번 이상 패스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도 없었으며 후반 넘어서야 슈팅이 기록돼 경기를 시청한 중국 팬들은 일본 골키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 경기는 아시아에서 타도 한일을 외치던 중국 대표팀의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여준 수치스러운 경기였다고 혹평을 가했습니다. 소우닷컴은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우레이는 경기장에서 볼 수 없었으며 중국팀은 경기장에서 0대2로 일본팀의 노르갯감이 됐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경기를 모두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슬픈 댓글들은 오늘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네티즌들이 한국팀이 중동팀들에게 처발린다고 난리치더니 지금 보니 한국팀이 중동팀을 물어뜯고 있네. 그리고 한국팀은 선수교체 안 해도 이겨버리네. 전체 실력을 보니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우리 국대는 이미 3류 수준도 안 되고 우레이 본 사람? 솔직히 태국한테로 발리는 게 중국팀인데 독일이 이긴 한국팀을 중국팀이 무슨 자격으로 평가를 해? 86년부터 월드컵 나간 나라가 한국이다. 평생 자랑해도 상관없는 나라 아닌가? 한국 또 어깨에 힘들어가겠군. 어쩔 수 없지. 이겼으니 그걸 볼 수밖에. 정반대지. 한국팀이 언제 자랑했어? 오히려 우리가 우레이 한 골 넣었다고 몇 년 동안 자랑질했지. 한국과 일본은 갈수록 강해지고 중국 국대 수준을 좀 봐. 이 레벨 차 어쩔 건데. 이게 아시아 인류 수준의 실력이지. 처음 조편성 나왔을 때 중동팀에 포위당했다고 한국팀 깔보고 비웃더니 지금 오히려 중국팀이 비웃음 받는 꼴이란. 한국팀이 아시아팀이랑 경기하는 거 잘 봐. 손흥민 있던 없던 그냥 이겨. 실력이 강하다는 말이지. 내 생에 중국팀이 월드컵 진출하는 것은 못 볼 것 같아. 한국은 그냥 손흥민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공격 패턴 연습해 보는 것 같아. 중국인은 정말 축구랑 안 맞는 것 같아. 1만 년이 지나도 한국과 일본한테는 안 될 것 같은데. 중동팀을 다 몰살시키고 유유히 나오는 한국 대표팀. 이란이 28일 이라크를 홈에서 1대0으로 잡으며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A조에서 가장 먼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역시 2월 1일 저녁에 열리는 시리아전에서 승리한다면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이라는 업적을 초기에 달성하게 됩니다. 대표팀이 설날 저녁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